아, 이 새우 회수질이 진짜 재밌어요. 뭐든지 다 나오잖아. 장난 아니야? 물어도 나오고, 양어도 나오고, 소빼기 나오고, 열기, 폴라, 돗바리가 나오죠. 광어, 시즌이 광어. 오픈되면 민어도 나오고, 너울이 많이 치고 섬치기 하면 농어도 가까이 나오고, 뭐든지 다 나옵니다. 녹동 스페셜 드림 2호 승선하고 있습니다. 생새우 회수질 올해 첫 출조 나와봅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너울은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장판이죠. 이 정도면 뭐 장판이지요. 로드는 루시아 트레이드마크 게임 C466 광어다운샷 회수질 라이트 지깅 로드고, 릴은 아브가르시아 레보 엣지 5.4:1이고 드랙력은 7kg, 거기에 마캅사 1.5호 감았고, 선장님은 오늘 물이 많이 안 갈 겁니다. 30호, 40호 추천드립니다 하셔가지고, 저는 원줄이 마캅사 1.5 좀 굵기 때문에 40호를 달았습니다. 채비는 달봉이 외수질 채비. 외수질 바늘이 새우가 아직 크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18호, 20호 이렇게 준비하셔라 해서 18호 쓰고 있습니다. 묶음 바늘은 낚시의 진심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봉돌도 그렇고. 야, 저런데 캐스팅하면 농어 있겠다. 아, 이 새우 회수질이 진짜 재밌어요. 뭐든지 다 나오잖아. 우럭도 나오고, 광어도 나오고, 쏘뱅이 나오고, 열기, 폴라, 북바리가 나오죠. 시즌이 오픈되면 민어도 나오고, 너울이 많이 치고 섬치기 하면 농어도 간간이 나오고, 뭐든지 다 나옵니다. 요즘에 북바리 회수질 그러니까 조기도 나오던데, 참도? 다 오셨죠? 자, 세 번째 캐스팅. 감성돔 물색보다 조금 더 탁한데? 북벌이네! 와, 나왔어. 어제. 아, 첫수가 북벌이 네. 나왔습니다. 3자 돼요. 어, 나오네, 북벌이가. 감성돔을 잡고 있네. 상사리 한 마리 나왔어. 히트. 뭔지 모르겠어. 예, 버퍼가 조금 있네요. 아, 이런. 열기. 와우씨. 안 보여주니까, 어? 안 보여드렸나? 보여드려야지. 어. 장난 아니야, 사이즈가. 2만원이니까 이게 드랙을 쳤어. 참네. 어이가 없네. 크으, 역시 다 잡아 외수질이야. 어, 히트, 여기. 선뱅. 선뱅 같아. 허도독 하고 마는 거 보니까 선뱅이 한 마리였죠? 새우 작은 거 넣었는데도 선뱅이가 물어줍니다. 예, 딱 선뱅. 아, 북발이 사이즈였습니다. 어? 나왔어? 어, 나왔어. 이야, 북발이 나왔어요, 북발이. 김세동님, 외수질은 다 잡아 낚시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크게 지루하지 않은 그런 장르입니다. 새우를 싫어하는 그 어종은 없으니까 거의, 그죠? 왠지 내리세요? 왠지 여기, 그렇죠? 느낌 오시죠? 한 마리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크, 포인트가 그냥 북바리가 바글바글할 것 같죠? 물색도 뭐, 아, 아까 저 저기랑 여기랑 조금 틀린데 썸인가? 어? 얼씨구? 작은 북? 느낌 오셨는데 김세동님께서? 얼씨구? 야, 큰 썸. 설마 김세동님께서 큰 썸 이왕에 구워먹을 거면 저렇게 큰 놈이 좀 나와야죠. 큰 솜. 못 잡아들이. 크, 그렇죠. 그런 거죠. 밑에는 썸뱅이. 어우, 큰 거 나왔어, 썸뱅이. 아씨. 아. 아, 이게. 아쉽네. 에. 와, 씨. 뭐 이런 놈이 다 잡혀. 메퉁이. 와, 씨. 아, 그래, 인마, 가만히 있어봐.
너 살려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네가 오호 요 뭔데? 사무장님 뜰채 광어 광어 오 씨야 교황 참나 야 뭐 광어가 달아와 이거 아우 손맛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광어, 복발이, 속배, 속뱅이, 그 다음에 몰라. 이야 감사드립니다. 사진? 육자는 되겠는데.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빨강 누랑? 노란색에 빨강. 예. 광어 같은데. 어? 아 낚싯대가 유연한 거구나. 야 남해까지 와서 광어를 잡네 외수실로. 여기 저기 오 광어 같은데 농어? 오씨 농어네. 와 와우 농어 들어오는구나. 와 농어 나온다니까. 이 노을에 농어 없으면 이상한 거지. 오 되네 칠자네. 아이 뭐 깔따구만 나온다며. 아 이젤로 아이고 저절로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썸뱅 이건 북발이 아닐까? 애기든 뭐든? 나왔어! 드디어 한수했어. 그렇지. 아우, 요 정도면 담을만 하죠? 자, 담을만 해요. 삼자 빠떼시 되겠다. 담을만 하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삼자. 오씨, 오, 야 왜 뛰쳐나오고 있어? 그래, 손배기 이 복발이다. 오호 그래, 씨, 야 입질 간사하네, 턱하고 마네. 우와씨, 간사했어. 35, 4, 어휴. 4? 오, 4자. 와, 두 마리째요. 여기 와가지고, 두 마리째요. 와. 네, 톡하고 가만히 있어요. 톡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슬쩍 침질 해야 돼. 자, 오늘 만조가 12시더라고요. 녹동에. 요즘에 수온 때문에, 들물보단 날물에 모든 고기가 잘 나오니까, 오후 낚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바리과, 락피쉬 이런 애들은 원래는 들물인데 아직은 수온이 좋지 못하니까. 오우 드랙 차는데 뜰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크다! 선장님! 아니야 그 북발이에요 북발이. 예. 와우 사자 와 사자 넘어. 아유 여기가 원래 사이즈 포인트인가요? 사이즈 포인트요? 아니요? 선배 어? 북인데
아이고. 자. 자. 아이고, 눈만 달렸네. 맞죠, 한 마리? 오호. 뭘까, 이거? 녹발일까? 녹발이 같은데? 손뱅이면 되게 큰 거다. 북이야. 오, 뭔데? 농어 아니에요, 농어? 오, 야, 씨. 더 감어, 더 감어. 35, 35. 제비가 없으세요? 바늘은 있으세요? 채비에요, 채비. 아, 일체형 쓰시는구나. 바늘이 작은 게 좋아요. 뛰셔가지고 이런 바늘들 입질하다가 걸리면 바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정리해 주시고, 흰돌이가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여기다 봉돌 다르시고 했는데 목줄을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거거든요. 한 피엄 정도. 근데 자꾸 걸린다 그러면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면 단체가 60cm가 되니까 조금만 감아보세요.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40호예요? 35. 잡고 계세요. 원줄이 너무 굵어요, 그거. 아니, 어렵네. 원줄을 이렇게, 원줄이 굉장히 굵거든요. 이런 물 되게 많이 타가지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자, 식사 준비됐습니다. 뒤쪽 가셔가지고 식사하고. 네, 이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와, 농어, 와, 농어가 제일 부럽다, 진짜. 이야, 사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자? 식사하시죠? 이야, 우리 횟거리는 많이 나왔어. 오늘 좀 너울이 있어가지고 어디 올려놓고서는 못 먹을 것 같고, 여기 바닥에, 아?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아, 반찬이 좋죠? 자, 밥 먹고 나면 딱 날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날물 되면 입질이 좀 더 살아나겠죠? 솜? 오우, 괜찮아, 솜이. 와, 괜찮은 솜이죠? 뭐 이렇게 무거워? 솜뱅이가? 솜뱅이가 큰 건가? 북이네? 귀엽죠? 이쁘게 생겼지? 오! 뜰채! 참놈! 에이씨, 소감을, 소감. 뜰채 했는데, 뭐 참놈이 올라. 손맛은 끝내줬겠네, 진짜. 올리세요. 일일이 심해 다 해주시죠. 아무런 대장도 빼주셔도 제가. 와, 형님이 다 빼주죠? 내리세요. 오, 물색이 좋아요. 나올 것 같은데?
아씨. 뭘까? 아, 쏨뱅이네, 씨. 아이고. 족발이네. 아이고, 야, 뿌띠뿌띠하다, 진짜. 선생님, 이거 담아요? 아이고, 야, 저 버리기도, 안 버리기도 아깝네, 그죠? 바늘 하나만. 예, 예, 예. 이거 하나만. 그거 다 쓰셔도 또 있으니까. 쓰세요, 쓰세요. 어, 저 북벌이 나와, 이제. 예, 물색이 되게 좋아졌어요. 어허, 이야, 나와요, 나와. 지금 어! 이거 봐, 이거 봐. 또 나왔어. 북벌이요, 북벌이. 저는 쏨인가? 야, 씨. 야, 요걸, 요걸. 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아, 참. 자, 사장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무조건 목발이야. 아이고, 씨. 이건 작다. 이거는 살려줘야 되겠네. 아이고, 야. 넌 진짜 안 된다. 아. 오, 이거는 다 먹을 수 있어. 오호? 오, 괜찮아요. 이야, 씨. 그래. 이만한 거 다 먹을 수 있어.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에 물하고 바람하고 너울하고, 좀 있어서, 좀 부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아, 여기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입항하겠습니다. 포인트 선정도 잘 해주시고 마무리가 좋으니까 두루두루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북발이 바로 행정들